네. 어? NL 나왔어요. 어 드디어. 네. 이번에 아. 이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아, 표정이 왜 저렇죠? 자 UIU NL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숨이 가빠 보이는 느낌인데요. 어, 그러니까 네. 별로 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네. 그리고 쉔조 선수입니다. 어. 쉔조 선수 어, 상대적으로 어. 좀 여유 있어 보이고요. 네. 전투적이네요. 예. 야성미. 그 물씬 느껴집니다. 예, 저 네, 가슴 예, 저 예. 그렇습니다. 뭔가 털도 많아 보이고. 자, 일단 UIU NL 그리고 쉔조 선수의 경기가 준비 중입니다. 자, 이 경기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최근에 UIU NL 선수 뭐 폼 좋은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웬만한 경기에서 이제 그 패배를 할 거란 생각 자체를 이렇게 별로 안 주니까 대부분 약간 어렵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NL 선수 경기가 대부분 누가 와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그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좋습니다. 일단은 예 이 경기를 이겨야 32강에 올라가고 예 잠깐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토너먼트가 늘어지게 되면 일단은 네.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확실히 NL 선수가 최근에 프리미어 토너먼트 우승으로 좀 주목을 받게 된 것이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이 방송 경기 확실히 좀 자주 출연하고 있네요. 네, 일단 노출이 뭐 어지간하면 예. 톨에서는 이제 지지 않는 플레이를 하기도 아, 하고. 그 네. 보기 싫은 그 색깔이 나왔군요. 아 콜린이네요. 어? 콜린이네요. 자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IU NL의 케미 그리고 쉔조 선수의 콜린인데요. 콜린전은 아무래도 이제 뭐 푸니코마 선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 국내에도 콜린을 다룬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랭크 매치도 많이 하는 NL이기 때문에 콜린에 대한 매치업이 충분히 좀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네요. 라운드 1 자 과감하게 중단으로 들어가는 쉔조 상당히 과감한데요. 예. 네. 자 중발 스파이럴 에러 넣어주고 있는 NL입니다.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점프 강발 강성 크러쉬 카운터 실버 엣지 넣어주는 쉔조고요. 어 크러쉬 카운터 두 번. 저거 주입이거든요. 확인이 자, 아니에요. 문제가 지금 쉔조 선수 트리거가 너무 빨리 찼어요. 요 던지고. 베니티 스텝에서 리셋! 리셋! 아 너무 알고 있네요. 너무 뻔뻔했는데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죠. 예. 아니 근데 쉔조 선수 플레이가 정말 과감한데다가 아, 공격을 하는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스피드감이 있어서 네. 지금 NL 선수가 첫 라운드는 죽음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케미 상대로 자꾸 뒤로 가면서 이제 우물쭈물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맞아요. 네. 오히려 앞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자 잡기도 과감하고요. 근데 그 콜린이 어? 막 나와요? 가드를 했기 때문에 안 쓸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 선수 상대로는 그렇죠. 무조건 좀 주입이 돼 있다죠. 아 와, 이걸 확인을 했고요. 트리거 키다가 예 자삭이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자 트리거를 써서 빠져나오는 NL 선수고요. 이건 자리 바꾸고 다시 한번 아 잡기 낚시로 한번 강하게 걸어봤는데 네 통하지 않았고 하지만 여기서 약손 내밀었어요. 약손 잡기 풀고 강손 또 한번 대공 없어요. 100대시였죠. 트리거 상태라서 아 마지막에 공중 캐논이 잘 찍혀서 이제 케미가 유리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약손 중손이 잘 들어갔고요.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NL 선수가 아 잘 썼죠 이거. 확인. 아 방금 그냥 앉아버렸대요. 네. 네. 너무 욕심부렸죠. 끝나버려가지고 이거 스턴까지 갈 것 같은데요. 예. 데미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NL입니다. 신조 리셋이요. 와, 이 선수 너무 강함한데요. 근데 유럽 선수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좀 강하게 거네요. 네네. LCA. 그러니까 일단 NL 선수도 좀 과감하게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자 대시대시해서 당황했어요. 방금 약간 타이밍 어긋났는데. 네. 네 그러나 베니티 스텝 확인하고 약중 스파이럴 에러로 마무리 짓는 UIU NL입니다. 지금 많이 잡아줘야 돼요. 아직 잡지 않고 아까부터 계속 이제 서서 강발로 이제. 네. 잡는 방어를 깨는 테크닉을 많이 썼는데 그때마다 가만히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취미를 할 때도 기본기를 비벼주고 있고 네. 더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지금 템포가 빠른데다가 그 지금 쉔조 선수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안 돼서. 자, 중중 내밀다가 이번에는 또 맞았고요. 같이 맞는 선택. 대공 나오기 시작하고요. 트리거. 자, 한 번씩 끊어주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습니다, 쉔조 선수. 자, 여기서? ES 파라벨람. 아, 리셋인가요? 셋업을 선택을 했네요. 셋업이라기보다는 네. 낚시. 자, 질렀고요. 다행입니다. 예. 구석. 질렀고. 트리거 확인해요. 아, 확정이죠, 확정이죠. 네. 이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트리거. 사실은 방금은 NL이 선택을 할 수는 있었는데 그냥 노멀 점프 공격을 했으면은 아마 쉔조 선수가 맞았을 것 같긴 하네요. 예. 네. 아마 타이밍을 늦게 점프 약발 같은 걸로 들어갔으면은 이겼을 네네. 겁니다. 자, 파라벨럼. 그러나 4프레임즈 이렇게 알고 있죠? 자, 리버설로 반격기가 나왔는데 장선 주입. 주입이 좀 통하고 있고요. 네. 지금 쉔조 선수도 기본기를 계속 내밀고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강기봉기 같은 걸로 좀 주입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 공업이 된 상태라. 지금 쉔조 선수가 근데 케미 대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여요. 네, 기본기 네. 하는 게 굉장히 좋네요. 네. 점프 잡기. 그렇죠. 잡아줘야 돼요. 점프 강발 통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같이 맞고요. 강선 NL. 쉔조 선수도 마지막에 급하니까 약간 걸어가서 잡기라는 좀 도박수를 하고 있는데 저런 것들을 잘 파헤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리프트 업으로 깔끔하게 쳐주고 있는 NL이고요. 저 쉔조 선수 정말 과감합니다. 타이밍 약간씩 흐리고 있죠. 예, 약중 점프 공격. 이 고공 캐논 NL 선수도 이제 상대의 그 기본기 내미는 타이밍을 읽고 약간 느린 캐논 같은 걸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뒤잡기 좋고요. 앞잡기. 아, 마무리죠. 좋습니다. 네. 자, 트리거. 그러나 스턴치가 지금 많이 차있기 때문에 아, 스턴까지 좀 힘들겠네요. 침착하게 히트하긴 한 번에 마무리를 질 수 있는데 일단은 쉔조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리거. 아, 잡기로. 여기에서 아. 트리거 캐논 스트라이크로 마무리 짓는 UIU NL. 중간중간 좀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고 마지막에도 사실 벤시 스텝이 아니라 반격기를 준비했다면은 좀 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침착하게. 근데 사실 트리거 캐논 스트라이크를 260으로 쳐낸다 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죠. 타이밍이 너무 어렵죠. 힘든 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백대시를 했던 벤치 스텝을 밟았던 네.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아마 NL 선수가 32강에 일단 승자조로 올라갔고요.